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 오랜만에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그동안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작년 뭐한 5월달 정도부터 이제 가끔씩 이렇게 파크 골프를 한번 하러 다녔었는데, 그 파크 골프가 어떤 건지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벌써 다 아실 테고, 제가 제 컨텐츠에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거는, 의외로, 굉장히 기초적이고, 포괄적이고, 좀 알아야 될 것들을 누군가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르고, 그냥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뭐이 게임을 즐기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타수가 계산되는지를 한번 그 자세히 설명하는 뭐이좀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파크골프협회에서 나온 경기 규칙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2021년 9월 15일자 건데, 요거를 뭐 개정판이 있을 것도 같지만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렇게 뭐 제가 이거를 사생결단을 하고 찾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간단하게 첫 시간이라서 제가 이뭐 골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룰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뭐 이게 골프도 마찬가지지만 심판이 없는 그 매너 경기이기 때문에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현장은 또 그렇게 매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신사적으로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 규칙에도 지금 제일 첫 장에 에티켓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스스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절제된 태도로, 스스로 절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동반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뭐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그 게임을 하는 동반자들 간에 그 예의를 지키는 그런 경기다라는 거를, 뭐 스포츠는 다 그렇기는 하지만요, 특히 예,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이 심판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게임을 할 때는 그뭐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레프리라고 해서 경기 조력자들이죠. 이제 경기를 할때 선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그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채를 스윙을 할때 스윙 반경 내에 경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는 먼저 앞서서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게 앞에 2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불필요한 잡음을 내서 경기를, 특히 티샷을 할때막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숙해야 된다. 팀원끼리,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앞에 티박스에서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아, 그거 잘못됐고, 뭐 폼은 어떻고, 앞을 봐야 되고, 뭐 허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힘은 빼야 되고,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대신에 같은 팀원끼리, 포섬 경기를 할때 같은 팀원끼리는 해줄 수 있지만, 스트로크 플레이, 각각 개인이 풀플레이 할 때는 그렇게 그 함부로 조언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린 위에 가면은 동반자의 퍼팅 라인을 밟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에 퍼팅 라인 위에 그림자가 만들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피하거나 앉아 버리면 됩니다, 그림자가 길게 생길 때는. 그리고 샷을 하기 전에는 이름과 타수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뭐 홍길동 뭐몇 타째입니다, 2타째입니다, 3타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오늘 뭐 이제 서론을 얘기하면서 벌써 한 4분 지났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설명을 먼저 하나 드리고, 다음에 이제 오비하고 해저드, 뭐 그러니까 언플레이어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보면 한 홀을 이제 파4인 경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프홀인 경우에 이렇게 가서 보면 티박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티샷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을 어디로 쳐가지고 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홀. 그러면 이 공이 경기가 진행되는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 바운드, 그러니까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경계. 이게 바운드죠. 요 밖에 나가면 이거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이 아닌 상황입니다. 요 안에 있을 때 게임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뭐 인바운드 상황이고 이건 아웃바운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홀의 바운드를 넘어갔다. 게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게임이 더안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만 게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밖에 나가면 안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요거는 게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공을 안에 집어넣고 하는 경우인데, 공을 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그냥 아무 데서나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편에 요 티박스와 홀 사이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이 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의 타수 계산과 이 바운드를 넘어갔을 때의 타수 계산, 그리고 이 바운드 안에서도 뭐 나무나 돌 이런 걸로 인해서 공을 칠수 없는 상황일 때 타수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음 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